아플 때 막 눌러당기고 돈 많이 쓰면 아끼지 말아. 죽을 때 돈 가져가냐? 남자고 저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목 남자는 죽을 때 딱 두 개 가져가. 뭐 소세지 계란 두 개, 아버님 본대기 매출알 두 개, 여자는 찐빵 섞은 조개 딱 가져갈게. 막 돈도 쓰면서 인생 그렇게 딱 사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요. 쓰다가 쓰다가 나 보면 날 줘. 맨날 내가 이 지랄 할줄게 맨날 개줘. 개주면 얼마 좋냐 이 말.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내가 이제 각설에 탈행 한번 할게. 저 한마늘 가서 있잖아요. 그거 2번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각설에 탈행 한번 할게. 지금 한번 치고 이제 그 노래 그만할게. 이제 아이 나 목도 아프고 이제 이제 각설이 앞에 오면 이제 각설이 타령을 한번 딱 들어야지. 맨 노래만 부르고 뭔 가수도 아닌 것이 맨 옷 벗고 지랄만 하고 각설이 타령, 각설이 타령 이걸 봐야 돼. 아휴 내가 좀 우리가 다 반무당이야.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각설이를 하냐면 우리는 이거 안 하면 다 이거 무당대라. 다 무당 팔자가 이래. 우리는 막 신나는 이런 팔자를 타고 나서 짓고서 가만히 있으면 아파서 일을 못하고 한또 가만히 앉아 일을 못해. 우리는 노래 부르고 막 지랄해야 뭐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나 보면 다 내가 맞추거든. 내가 딱 말해서 틀린 거 없어. 다 맞춰. 맞춰볼까? 엄마 지금 생리 끝났지요? 바로 맞춰. 이거들 둘이 부부 맞지? 바로 맞춰. 회장님 지금 자리 서지? 바로 맞춰. 아버님, 어머니 안 계시지? 지금 바로 맞죠? 바로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아버지 직구세계 쫓겨났지? 그래요? 정말 무대에다 다 맞춰야 틀 때가 있지. 그래서 다 맞춰. 우리가 이거 무당 안 하려고 이 짓거리 함께로 우리 장에 오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하여튼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이제 1년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벌써 세월 잘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님들 이 각설 타령 들으시고 역시 50 하여튼 건강하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가정가정 행운 행복 있으시고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든지 잘 되시고 우리 아버님도 100살까지 건강하시라고 이제 각설 타령.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지신께 비나이다. 나라님 전 충신 빌고 부모님 전에 효자 빌고 백년 부부 화목 빌고 동기간엔 우애를 빌고 무자인은 생남 빌고 단명자는 수명을 빌고 천지 풍판 몰아내고 지하 풍어도 몰아내고 그래야 집구석에 아무 탈이 없지. 그럼 내가 이제 요걸 한번 해주려고 그래. 요걸 봐야 각설의 타령을 봐. 맨 노래는 다 잘한게 요거 한번 할게. 근데 요걸 한번 하기 전에 또 사람 많네. 나 뭐 하나 더 팔고 하면 안 될까? 팔 하다가 니가 딱 가불면 또 나만 죽어 빠진게.